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토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늘봄학교가 어느 정도 안착되는 분위기입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형태인데요. 교육당국은 2학기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늘봄학교 졸속 추진 규탄한다. 늘봄학교 졸속 추진 규탄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와 교실 부족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늘봄학교. 1학기가 지난 현재 학교 현장에선 어느 정도 안착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내 84곳의 초등학교에서 학생 5천여 명이 참여했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됐습니다. 무료로 아이들이 배움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맡기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확실히 절감된다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활용한 강사 채용과 교실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강원 자치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인데 전교생 100명 이상의 학교에는 늘봄학교 전담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늘봄 허브를 통해 전문 강사를 확충하고 교실당 3천만 원과 교사 연구실 구축에 1천만 원의 예산도 지원합니다. 교실을 내어주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 연구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1학년 교실에도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임기재 교육연구사인 늘봄 지원실장 1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 제13대 강원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정재현 교수의 총장 임명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대는 정 총장 임명안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2028년 6월 23일까지 4년간입니다. 취임식은 다음 달 11일 강원대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김도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입니다. 김도형 청장은 삼척 출신으로 강원대 행정학과 졸업 후 간부 후보 42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지난 2022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강원도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0월 경기 북부청장에 보임됐습니다. 한편 춘천 동해 홍천경찰서장과 강원경찰청 정보과장, 자치경찰부장을 지낸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명예퇴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춘천소방서장에 권혁범 소방장비회계과장을 발령하는 등 다음 달 1일자로 소방서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릉소방서장에 이순균 구조구급과장, 동해소방서장에 심규삼 소방감사담당관, 영월소방서장에 김동훈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장을, 정선소방서장은 유영민 동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철원소방서장은 이광순 횡성소방서 대응총괄과장, 인제소방서장에는 정만수 강릉소방서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할 날이 열흘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산은 문 닫아도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탄광 역사는 잊혀지면 안 될 텐데요. 광부들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사진전이 장성광업소에서 열렸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쥐들 피해 대롱대롱 매달아놨던 도시락. 1000m 지하에서 시커먼 얼굴 맞대고 나눠 먹을 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는 30일이면 8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쓰러지는 국내 최대 탄광. 장성광업소의 기억을 기록한 사진전이 광업소 안에서 열렸습니다. 마음이 좀 찹찹하고 뭐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또 우리 후대들도 위에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참 힘든 데서 고생했다. 흑백 사진에 담긴 내 얼굴 들여다볼 때면 막장에서 탄가루 뒤집어 쓰고 일했던 지난 20년이 스쳐갑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전부 그리움입니다.
처음에는 참 뭔가 무섭고 어지럽고 막 많이 힘들었었죠. 많이 그립겠죠. 아무래도 뭐 힘들고 했지만은 컴컴한 세상이고 했지만은 뭐 많이 그립겠죠. 40년 동안 탄광을 누빈 광부 출신 전재훈 작가의 이번 전시 주제는 숭고한 기억들. 60점의 사진에 곧 폐광될 장성광업소의 얼굴을 담았지만 이 땅 모든 광부들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 인물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인물 위주로 이분들의 그 지나온 발자취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좀 기록물과 외에도 하여튼 좀 역사적으로 남겨서 이분들의 그 노고를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 오랜 세월 몸담은 일터는 곧 문을 닫지만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축이 됐던 광부들의 역사는 잊혀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보존이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질 테니까 잘 보존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 치악산의 경치를 만끽하며 숲속 산길을 달리는 2024 원주 치악산 트레일러닝 대회가 오늘 행구동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3배 수준인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올해 대회에선 10km 코스는 비경쟁 종목으로 28km와 50km 코스 등은 경쟁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 체육회와 지원방송이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내일까지 열립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분만취약지역 내에 외래 산부인과 설치와 운영을 지원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홍천군이 오는 24일부터 15일간 다자녀 가정 가족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로 18세 이상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8월 26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문화 탐방과 가족 화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부딪혀놓고 되레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모텔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56살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말다툼을 벌이다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29일 문마급 동화마을 수목원에서 열리는 맨발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동화마을 수목원 숲 산책로 4km 구간을 맨발로 걷는 행사로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 500명을 접수합니다. 접수는 원주시 걷기 여행길 안내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하면 됩니다. 동해시가 내년 1월부터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임산부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동해시는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4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월군이 예비귀농 귀촌자를 위한 체험학교인 삼돌이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우수농가 방문과 농기계 사용 실습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갖춘 삼돌이 학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9박 10일간 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희망자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내년 말까지 51억 원 규모의 경로당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평창군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하나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로당 32곳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 경로당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고성능 단열창과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이 설치됩니다. 화천군 하리 붕어섬에 마련된 야외 물놀이장이 다음 달 20일부터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에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물안개가 분사되는 안개 터널, 매점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오는 8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원주시가 가구당 70만 원의 강원자치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모두 8,209명으로 수당은 지역사랑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방송 AI 주말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